오늘은 항암 치료의 진상,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병 자체가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유전자 회복 없는 치료법으로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병원에서 받은 항암 치료로 자기 암이 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병이 치유가 되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항암 치료받고 암이 나았다고 그래요? 항암 치료 가지고는, 항암 치료로는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는 치료는, 그건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은 사람이 있어. 왜? 왜 있어요? 유전자가 회복됐기 때문에 낫어요. 아시겠죠?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병원에서 해준 항암 치료로 내 암이 낫다라고 말할 때그 사람은 항암 치료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의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항암 치료 때문에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투병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한 분은 서울 시내에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어떤 한 60대 신사 한 분이 아주 혈색이 아주 좋은 혈색,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 끝나가는데, 이제 뭐한 10분이면 끝나는데, 툭 들어오셨어. 그래서 제가, 아, 참 건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건강 강의를 들으러 오셨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암 투병에서 암이 나았대요. 그래서 무슨 암이었냐 그랬더니, 대장암 3기로서 투병하다가 암이 나았대요. 그럼 암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운이 좋아서 의사를 잘 만나서 낳았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이 그런 식이에요. 그 운이 좋아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저한테 했지만, 제가 들을 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안 되죠. 항암 치료로는 유전자가 정상화 될 수가 뭐예요? 없는데 어떻게 나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의사가 치료를 잘해줘서 낫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그 사람이 암이 난게 확실해요. 지난
한 4년 동안 재발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의사가 항암 치료를 잘해줘서 그 사람의 암이 나았다고 절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항암 치료로 암이 치유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왜 그래요? 왜 항암 치료로는 암이 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다 드리고 또 물어보는데, 항암 치료로는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암 치료로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파괴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암이 낫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항암 치료로는 정말 죽었다 깨도 암이 치유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확실하게 뭐예요? 바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뭘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선생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난 뒤에 혹시 선생님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물론이지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하여튼,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만 했다 하면 돈 번대, 성공한대요. 응. 근데, 지난 한, 5, 6년 전에는 사업을 한꺼번에 세 가지를 시작해가지고, 눈, 코, 뜰새 없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려면 뭐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뭐 제때 못 먹고, 이런 막, 아주 나쁜 생활 습관대로 살.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형편없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게 또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속에 스트레스가 뭐예요?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 환경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암이라는 병에 안 걸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왜 암에 걸렸냐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쭉 사업을 잘 성공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돈이 좋은지 그걸 더 벌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내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 돼가지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대,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번 이 항암 치료로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부터는 나는 모든 것을 뭐예요? 놓겠다.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만 해도 뭐예요? 죽을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느냐? 참 자기가 뭐예요? 어리석었다. 바보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모든 사업하는 거를 아들에게 뭐요? 완전히 넘겨주고 자기는 지금부터는 내가
이때까지 뒤를 돌아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거는 내가 진짜로 내가 사랑한 게 돈이었더라 이 말이야. 돈이라 그러면은 내가 나를 막 학대했다는 거야. 중요한 걸 깨달았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뭐 권력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뭐요? 희생시켜요. 확대해요. 나가 중요한데 나보다는 명예, 권력, 돈 이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학대하고 살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뭐를 사랑해? 돈, 명예, 권력, 내 자존심. 그거를 깨달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좀, 이제 욕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채식 건강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채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금방 뭐예요?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이. 그래 놓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항암치료. 여러분이 들어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제 항암치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뭐 엄청 부지기수죠. 근데 이제 항암 치료에 실패한다든가 그러면 대개 다들 또는 민간요법으로 들어갑니다. 항암제가 아닌 어떤 치료법. 그래서 한때 여러분 뭐 효소니 그렇죠. 뭐 개똥쑥이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차가버섯 국물이나 뭐 이런 온갖 미국 가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 이게 상술이야, 상술. 그래가지고 그 아무 쓸데도 없는 거를 다 비싼 값에 팔고. 참 나빠요. 그런 거 좋으면, 진짜 그게 좋으면, 여러분. 제가 저 구석에다가 가게 하나 차립니다. 그거 갖다 놓고 도매금에 받아가지고 여러분 팔면은 수입이 괜찮아요. 네. 건강식품 비싸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원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가게 없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저도 팝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수입은 있더라도. 네. 그렇죠? 생기, 사랑, 생명, 자연 치유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거 뭐 차가워서.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유행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예? 샛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진 거 많습니다. 자성료. 여러분, 다 하나씩 샀죠. 그렇죠? 그거 다 어디에다 처박아 놨어, 지금. 하나도 효과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당시는 화끈한 거야. 주겸. 온 세상이 죽염 막 바람이 불어. 이런 거는 미국 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시안해요. 화끈해. 예. 네. 네. 공산주의도 이 세상에서 제일 화끈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 화끈하게 해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분이 TV 조선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날이 마침 개똥쑥하는 날이야. 개똥쑥 먹고 나왔대요. 광주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가. 네. 개똥쑥 먹고 암 났대요. 그러니까 PD들은 암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병원 치료에 실패했고 그리고 개똥쑥 먹고 나왔으니까 진짜 개똥쑥 먹고 뭐예요? 나왔다고 PD도 믿는 거예요. 예. 자, 그 사람 암 났어요. 개똥쑥 먹었어. 저는 안 믿거든요. 개똥쑥 먹고 나왔다고 해서 개똥쑥 때문에 암이 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개똥쑥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나았다는 것은 분명히 유전자가 회복됐다는 말인데 그거는 정말이야. 유전자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았지. 그러면 유전자를 회복시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틀림없이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런 변화가 없으면 개똥쑥 백날 먹어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개똥쑥 먹어도 안 나. 그 사람은 났어. 그럼 그게 개똥쑥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사람도 저 할아버지도 분명히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광주 시내 그 재래식 시장에서 세상에 40년을 장사를 그래서 거기,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어. 그런데도 이제 더 벌겠다고, 뭐예요? 그 새벽에 그 공기 나쁜 데서, 그래서 밤늦게 또 집에 들어가고, 운동도 안 하죠. 먹는 것도 엉망이죠. 예. 공기도 나쁘죠. 외부적 환경 자체가 엉망이고 내면적으로도 뭐요? 뭐 깎아달라 어쩌고저쩌고 맨날 스트레스야. 그래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분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이게 뭐 먹고 살기 충분한 만큼 벌어놨는데 뭐 그렇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이 시장에 자기 자리를 뭐요? 팔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제 우리는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자. 내가 좀 뭐요? 내가 나를 좀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땅을 시골에다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땅을 사가지고 예, 통나무 집을 짓고 예,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예, 그러면서 좀 즐겁게 좀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부부가 둘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개똥쑥을 먹어보라 그래서 개똥쑥을 먹었어. 그러고 보니까 나았어. 그러니까 개똥쑥 때문에 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개똥쑥하고 유전자 회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
좀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다시는 누가 뭐 그러는데 귀 기울이지를 뭐요? 그 말하라고. 예. 네. 참 딱 해죽었어. 응. 박사님 누군 뭐 먹고 낳았던데.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은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암이 나버린 이유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왔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고는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없어. 특히 항암 치료로는 유전자를 더 망가뜨릴 뿐이지 유전자를 절대로 회복시키지 않는 치료가 항암 치료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확실하죠? 네. 자, 네. 그래서 더 이상 항암 치료에 미련을 두시지 뭐요? 말라 이거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항암 치료로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하면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뉴스타트에서는 뭐를 바라고 해요? 치유를 바라고 합니다. 그렇죠? 치유가 있다. 이 치유는 결국 무엇의 회복이다? 예, 유전자의 회복이다. 자,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 그러나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유전자 회복은 절대로 시켜주지 뭐요? 아닙니다. 유전자 회복을 이루려면 내 자신이 해야 돼요. 의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는 내 자신이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치료, 자, 병원에서 하는 말, 완전한 치료. 그래서 완전한 치료를 뭐라 그래요? 완치라 그럽니다. 완치라. 완전한 치료. 완전한 치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다. 유방암 연기다. 연기. 자, 우리 몸의 세포가 유전자가 점점 변합니다. 정상에서 조금 변하면 양성으로 변합니다. 양성 종양. 이는 악성이 아니에요. 악성하고 양성하고 다른 점은 뭐게? 악성은 전이가 되는 것이고. 양성은 뭐예요? 전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양성 종양을 뭐 혹, 혹은 물혹,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양성 종양. 그 이제 양성 종양에도 1기부터 4기가 있어요. 그 이제 4기 양성 종양이 되면 얼마 안 있어서 곧 악성으로 가는 그런 양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성이 돼요. 그래서 악성도 결국 1기에서 4기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악성 종양에 연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연기. 연기는 악성은 악성인데 전이가 되지 않는 상태. 악성은 악성. 그런데 전이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은 1기가 되기 직전에, 1기가 되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악성은 악성인데 전이가 안 되는 소위 연기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기암을 어떤 경우에는 상피 내암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건 어떤 암이냐면 옛날에는 이 상피 내암, 연기암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뭐 이건 뭐 연기는 뭐 전혀 증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끔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의료보험 건강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히들 다 발견하는데 상피내암이란 건 뭐냐면 첫째, 악성종양의 아주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암 덩어리가 주로 1cm 미만, 아주 작죠. 미만의 암 덩어리가 있고 이것이 이 어떤 껍질로 이렇게 쫙 싸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껍질 속에 탁 싸져 있는 작은 초기 악성종양 덩어리를 연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상피내암, 연기암은 전이가 안 되는가 하면 이 껍질로 딱 싸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암세포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상피내암 상태로 여러 해를 갈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그대로,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실 상피내암, 저 연기암이 생기면 얼마 후에는 1기가 되고 또 얼마 지나면 2기가 되고 또 얼마 지나면 3기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피내암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면역력의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암하고 면역력하고 어떻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상피내암, 연기암이 지금 내가 나가서 까불어 싸면 누구한테 들킨다? T세포한테 들킨다. 들키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수년 동안, 어떤 땐 10년 동안, 10년 넘게도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T세포가 갑자기 뭐예요? 유전자가 더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때는 상피내암이 뭐예요? 1기가 되고 2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은 무조건 시간이 가면 막 자라고 전이가 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암은 여러분의 T세포의 눈치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T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는 그런 정보를 가지게 되면 암은 조심해. 야, 지금부터 우리는 뭐예요? 지금부터 일단 정지. 예. 이래서 암세포들이 활동을 정지하게 되어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상피내암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위를 어떻게 도려내버리면 돼. 도려내버리면 돼. 왜? 암세포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항암 치료도 할 필요도 없어. 도려내버리면 완전한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완전한 치료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가 아주 환자 측으로서는
참으로 이상적인, 이상적이며,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에요. 운이 억수로 좋다는 거예요. 진짜 대박 맞은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연기암 진단을 탁 받고 샥 도려내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왜? 뭐 됐으니까. 완치됐으니까. 그래서 병원서 의사 선생님, 이거는 완전한 치료, 완치가 됐다 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제 예, 한턱 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예, 너 정말, 억세게 재수가 좋은 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폼 잡아. 오케이, 내가 한턱 쏘지. 어디로 갈까? 삼겹살 집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이슬도 뭐예요? 소주 몇 병 걸치고. 네.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은 T세포에게 치명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한국 여성들이, 이게 젊은이들이 술을 그냥 겁도 없이 막 마셔야 돼. 네. 그러면 이 술이 들어가면요, T세포가 영 약해집니다. 암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이 T세포가, 피곤했던 T세포가 회복이 되려면 또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잠을 안 자. 네? 그 무슨 뭐예요?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밤새도록 놀아. 하여튼 자기들은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기 몸 안에 있는 T세포나 이 세포들은 뭐예요? 엄청 학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를 학대할수록 재밌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심각한 모순 속에 특히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이 완전히 이게 잘못돼 버린 거야, 지금.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예. 이제는 젊은 사람들 보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꼴통 웃기고 있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한창 뭐예요? 뒤떨어진 사람. 대세 뭐예요? 대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을 기준, 왜? 아무리 뭐가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건강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 건강이 뭐, 언제까지나 유지될 걸로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다 우리 60대, 70대, 예. 50대에서는 젊을 때 그게 뭐예요? 특히 여자들이 술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뭐예요? 없을 때야. 그래서 젊을 때 술안 먹어도 이렇게 병에 걸리는데, 젊을 때부터 술을 계속 마셔가면 얼마나 병잘 걸리겠어요? 앞으로 진짜 이 환자가 그냥 넘쳐날 겁니다. 아, 참. 그래서 자, 완치가 됐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액땜은 뭐예요? 했어. 이제 나는 다시는 암 걸리지는 뭐예요? 않을 거야. 그러고는 더 아무렇게나 살아. 왜? 액땜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면역력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대. 병원에서 찍어보니까
대상의 유방암이 척추에 전이가. 왜? 원인 제거를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암 덩어리만 제거했지. 완치만 시켰지. 치유했어요, 치유? 치유 안 했잖아요. 치유 안 하면 재발 할 수밖에, 뭐요?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액땜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유방에도 보니까 암이 새로 생겨 있고, 예. 척추로 전이되어 있고, 예. 이래가지고 항암 치료. 그러니까 뭐예요? 더 나빠져. 더 나빠져.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뉴 스타트라도 오면 참 좋은데,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 뭐 결과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현대의학적인 완치라고 하는 것은요, 저 유전자가 회복된 것이 아닌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항암 치료를 했다. 완치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병원에서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자, 완치 가능성이 25%다.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100명의 환자가 이 치료를 받으면 25명은 뭐예요? 치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천만에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의 결과에서 치유율이라는 말 자체가 있게 없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항암 치료로는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치유율이라는 말이 없고, 완치율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완치율. 예. 그 사람들은 완치율을 마치 무슨 율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면서 완치율이란 건 그 뭐냐 도대체? 그걸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몰라요. 그건 우리 의사들이라야만 이 소위 완치율이라는 뜻이 뭔지를 압니다. 완치율이란 말은 뭐냐면 절대로 병원에서는 이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저 모든 암세포가 없어지고 치유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줘서 이 환자가 치유는 안 되고 치료는 되니까 그러면 완치됐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그 뭐냐? 치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치유율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완치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항암 치료를 우리가 의사로서 해줬을 때 이 사람의 암은 치유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5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을 완치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게 현대의학적 완치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치율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이거를 무슨 뭐라고 부르냐 하면 5년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생존.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요? 치유율입니다. 그렇죠? 치유율. 치유율이 몇 프로야? 현대역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생존율입니다. 암은 안 낫고 몸에 있어도 안 죽는 횟수를 5년 동안 안 죽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뭐예요? 생존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동안 안 죽고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 치료의 항암 치료의 효과를 뭐요? 보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환자 항암 치료 받기 전에 그 통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완치율이 그때는 완치율이란 말이야. 완치율이 25%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치료를 100명의 환자가 받으면 75명은 5년 이내에 뭐예요? 간다. 25명만 5년을 뭐예요? 간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암 자체는 치유되지는 뭐예요? 않는다. 현대의학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네.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잘못 알아들어? 환자들이 오해를 해.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기도 힘들죠. 왜?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만 환자들은 그제서야, 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를 봅시다. 현대의학적인 항암 치료를 아무리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인간이 암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돈 많으면 최고 병원에 가서 최고, 제일 비싼 약을 쓸수 있고. 제일, 자,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은 또. 높은 사람, 자,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근데 돈 많은 사람과 대통령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암센터 소장님. 그렇죠? 자기 자신이 벌써 암 전문가야. 자, 한국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보세요. 이분이 이희대 박사. 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후배입니다. 몇 번을 재발했다고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항암 치료 시작하고 1년 만에 2기에서 3기를 거쳐서, 왜냐면 항암 치료란 건 할수록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2기였는데, 그 다음에 좀 좋아졌다가 또 뭐예요? 재발하고, 그리고 또 항암 치료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더 퍼져요. 그러면 3기가 되고, 그 3기에서 또 치료하면 뭐예요? 또 좋아졌다가 또 퍼져서 4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2기로부터 4기. 1년 동안 항암 치료하는 사이에, 그게 1990, 아니, 2003년에 시작해서 1년 만에 2기가 4기로 돼서
드디어 1년 만에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동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이제 암센터 소장. 예.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게 뭐 조선일보 뭐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 항암 치료 그만하자. 보세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센터 소장님도 항암 치료 가지고는 재발만 하고 2기에서 4기로 악화될 뭐요? 운이라는 사실이 여기 나타났죠. 근데 이분이 1년 후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이분이 12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항암 치료는 이제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6개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이름 희대 소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발췌해가지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그 이분이 투병기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 내가 그동안 너무 이 의학계에서 더 출세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너무 앞만 보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하고 살아.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 그럼 더 이상 나는 성공할 만큼 뭐예요?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욕심을 버리고 남은 6개월 동안을 남을 위해서 좀 살자. 그래서 남은 6개월 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봉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채식을 해라. 운동을 해라. 웃어라. 아마 뉴스타트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좋은 얘기다.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실천에 옮겼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외면적, 내면적,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 음식도 바뀌고, 이제는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 생활을 남은 6개월 동안 한다고 해 가다가, 6개월째가 됐어. 근데 안 죽어! 이상하다 해서 병원 가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훨씬 좋아져 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해도 일단 뭐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만 바뀌면 암은 좋아져. 네. 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 암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렇지. 자, 내 욕심을 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지금도 6개월 만에 엄청 좋아져 버렸어. 그러면 앞으로 더 하면 뭐예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정상이겠죠. 정상이겠죠. 근데 이 암 전문가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좋아졌네. 또 치료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주. 예. 네. 치명적인 실수로. 그래서 치료하자. 항암 치료로 망해놓고서는 그걸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야. 항암 치료로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지경까지 가놓고는 지금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살아서 좋아졌는데 그거는 의학이 아니야. 자기가 하는 의학만이 의학이야. 그 치료 또 하죠. 그래서 또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력은 더 떨어지죠? 가까스로 6개월 동안 키워놓은 면역력이 항암 치료 때문에 또 어떻게 돼? 또 망가지냐? 또 꽈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퍼지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유, 그럼 항암 치료 중단하자. 그래가지고 또, 또 이제 봉사하고, 이제, 그거를 11번을 했다고, 참으로 답답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암 말기 4기 상태에서 이분은 12년을 살은 사람. 암이 말기 4기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상태에서 12년을 살아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 네. 계속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예. 네. 그렇게 뉴 스타트적인 삶을, 뭐예요?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항암 치료만 더 안 했더라면, 뭐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네. 그래서, 암센터 소장님으로서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은, 뭐예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시고 돌아가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들이 점점 독종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농사 지으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농약을 뿌려서 벌레들을 죽이려고 뿌리면 그 벌레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독종으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만큼만 뿌려도 죽었는데 이번엔 뭐요? 두 배로. 나중에 안 들어. 암세포도 꼭 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점점 독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항암 치료가 아무것도 안 듣는 상황까지 환자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렇게 끌려가기 전에 빨리, 뭐예요? 예. 네. 빨리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네. 그 정신없이 끌려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암 진단이 났어. 보니까, 이거는 퇴출. 5cm야.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다. 2cm로 줄었어. 근데 여기서 하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항암 치료하면 백혈구 수치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 파괴돼 백혈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야. 백혈구를 죽이면서 암이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료를 더 오래 하면 이게 1cm 이렇게 점점 더 줄어들 텐데 여기서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어서 4,000, 3,000 이렇게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안 올라가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은 벌써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암이 뭐예요? 쑥 자랍니다. 3.6.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처음에 정말 이해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본래 5cm짜리가 2cm로 되는데, 그러면 몇 프로만 여기 살아남아 있는 겁니까? 예? 5cm가 2cm가 되었다면 이게 몇 프로예요? 예? 산술도 못해요. 40%죠. 그렇죠? 10cm라면 이게 뭐예요? 4cm니까 40%. 40%가 살아남아 있고, 죽은 거는 몇 프로가 죽었습니까? 60%가 죽었어. 이거를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똑같은 암 덩어리인데, 항암제를 쓰면 60%는 죽고, 40%는 뭐예요? 안 죽느냐 이게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5cm짜리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의사들은 그 암세포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거든. 똑같은 놈들이면 다 죽어야지. 그렇죠? 100% 다 죽어요. 근데 이 남은 40%는 이거는 악발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도 순디기가 있고 악발이 있잖아요. 그 암세포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 몸에서 생긴 암세포라도 이 세포, 암세포 한 개 한 개가 성질이 다 달라. 그지? 결국은 악바리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이 3.6cm는 다 뭐예요? 악바리들입니다. 그렇죠? 악바리들. 자, 이 악바리들을 또다시 항암 치료를 해요. 그러면 이 악바리들은, 여기서는 60%가 죽었지만, 이제는 이 악바리들을 죽으라고 치료를 해도 40%밖에 안 죽어, 이제는. 그러면, 이게 40% 죽으면, 이게 이제 뭐예요? 실컷 치료했는데, 어떻게 돼요? 2.4가 돼. 그럼 여기서 또 중단해야 돼. 왜? 백혈구가 숫자가 더 줄어들. 자, 이러되면 이제 면역력은 여기서도 면역력이 파괴되고 여기서도 면역력이 파괴됐으니까 이 2.4는 뭐예요? 얼씨구 하고 자라가지고 이게 뭐가 돼? 4.8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두 번씩이나 항암 치료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처음에는 5cm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4.8이 됐으니 여기는 순대기들이 많았고 여기는 뭐예요? 전부 악바리가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또 항암 치료를 해요. 아까 여기서는 40%밖에 안 죽었죠. 이제 여기서는 몇 프로 죽을까요? 10%밖에 안 죽어. 그러면 여기서는 4점 뭐예요?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자, 여기 4.2로 살아남은 놈들은 이제 어떤 놈들일까? 이거는 독종들이야. 독종. 자, 순디기가 악바리가 되고, 악바리가 뭐가 돼서? 독종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치료를 하면, 또 이제 휴식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독종들이 6cm가 되어버린 거야. 보세요. 큰 치료하고, 이때까지 가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려. 그럼 6개월 후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5cm보다 뭐예요? 이게 6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독종들은 지금 치료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병원에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항암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반 항암제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 뻔했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나는 이런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될 수는 뭐예요? 내가 일평생 의사생활 하면서 이러고 이건 내가 다 알면서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일반 항암제는 이제 그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는 뭐예요? 지푸라기로 잡아야지.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표적 항암제라는 겁니다. 일반 항암제가 안 듣는다. 그럼 표적 항암제를 쓰자.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그게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가능한 한, 면역 세포 같은 건 건드리지 않고 암 세포만 죽이자고 한 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표적 항암제부터 시작하지. 왜 일반 항암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더 악화시키고 이제 지금 와서 표적 항암제를 쓰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근데 이제 환자는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와, 이 6cm가 말이에요. 일반 항암제로는 꼼짝도 안 하던 6cm가 네, 이게 3cm로 확 줄어요. 그럼 환자는 뭐라 그래? 야! 이제는 낫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죠? 왜 처음부터 안 했는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좀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게 2cm. 확! 와! 이거 보여요? 있으면 1cm로 확! 자, 이제 낫는다. 그 다음에 또 치료하니까 2cm, 2.5cm. 도로 커져. 왜 그렇게? 내성이 생긴 겁니다.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는 3개월, 4개월이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 한 3개월, 4개월 내성 생기기 전까지 뭐예요? 으아! 낫는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는 캬, 이제 낫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도로 커질 때. 왜 이렇습니까? 내성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더 써도, 또, 자, 이제 4cm.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표적항암제도 끝. 그 다음에 무슨 약이 기다리고 있게? 임상실험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약이란 것은, 이게 완전히 실험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시판되는 약이 아니고 실험 중에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주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를 보는 과정이 임상 실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실험 동물이 돼버린 그래서, 근데 어떤 환자는 이제 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임상실험약이라도 써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임상실험약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 보는 실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날지가 뭐예요? 모르는 약이야. 근데 임상실험 할 때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써요. 그래서 끝까지 유전자 회복이라는 길을 찾지 뭐예요? 못하고 결국 최선을 다했대요. 최선을 다하면서 치료비 쓸 만큼 써가면서 결국은 이런 비참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정말 이런 비참한 과정을 겪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뉴스타트로 오시게 됐다. 유전자 회복의 길, 자연 치유력, 그 생기,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네.